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델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도 오랜만인데요. 네네. 아, 정말 제가 따끈따끈한 이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뭔가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가 더 늘어난대요. 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결정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뤄졌다가 결정이 났거든요. 일단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담고 있는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기금이 매도했었던 부분이 좀 줄어든다 정도지 뭐 연기금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보는 건 아니니까 뭐 수급을 따라가시는 매매를 하실 거면은 뭐 기관보다는 지금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오프닝부터 아주아주 꿀팁의 정보를 대방출했는데요. 오늘 저희 종목상담 1리그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부 1시간 먼저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들 함께 알려드리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오늘도 저희가 발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오늘도 역시나 활짝 열려있는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이데일TV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민들 해결하시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오늘도 역시나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강의 드리는데 몇 분께 드립니까?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한 명을 늘렸어요. 네. 그래서 총 세 분께 당첨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 확률이 올라갔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조금만 꿀팁, 조금만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오현진 팀장님 뭐 공부하고 싶어요. 뭐 네. 공부에 대한 열망이 뭐 불타올라요.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네. 이제 교육 영상을 원한다는 시그널을 좀 문자로 주시면 제가 좀 눈에 띄겠죠. 세 분 선정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잘생겼다는 말 넣어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많이들 문자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한 분 아니고요, 두 분 아니고 무려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 금요일 종목상담 129 6시에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희귀한 동영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한 주의 마무리를 또 산뜻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종목상담 129 출발! 네,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 좀 강한 증시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미증시도 강세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훈풍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 후반에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힘이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보통 이제 호실적이 기대될 때는 실적 발표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실적이 확인된 이후에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다 보니까 코스피가 버티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코스닥은 제약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견조하게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믿음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죠.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항상 부담이었는데 최근에 하향 안정되면서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시장의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그 박스권의 상단까지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상단에서 부딪힐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날 건데 이 박스권을 뚫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죠. 3,300포인트까지 열어둘 수 있지만 다음 주에도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생각보다 크게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이슈가 있죠. 네, 공매도 재개입니다. 시총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게 나왔던 대형주는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네,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 자체의 변동성은 이번 주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서 리스크를 줄이실 필요는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좀 보자라는 건데 그 한때는 그 70조 원대에 육박했어요. 투자자 예탁금이.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것은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이죠.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 최근에는 60조 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졌어요. 그 말은 유동성이 약간 약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물론 투자자 예탁금 60조 원대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예탁금이 올라가는 추세가 꺾였다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유동성, 시장의 힘,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보시는 것도 시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투자자 예탁금이 뭐 회복이 된다면 지수가 좀 받쳐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60조 원 초반대에서 머물거나 더 줄어든다면 유동성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투자자 예탁금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면 시황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황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특징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어제부터 네, 강세를 보인 섹터가 있어요. 제약주죠. 제약주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끝내고 이번 주 후반에는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이제 암학회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물론 관심권에 둘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제약바이오주들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낙폭이 컸던 제약바이오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웬만하면 좀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징도 두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에 정말 계속 내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장 직후에 급등한 종목은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고 최근에는 바닥을 찍고 약간 올라옵니다. 지금 4% 정도까지 오늘 올라왔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거나 뭐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군들이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들이 나타났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제가 볼 땐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물리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14만 원 정도까지에서의 흐름이 좀 중요하니까 이 구간을 1차로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ABL바이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가 이제 미국 임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학회 네, 관련주로 꼽힙니다. 포털 사이트에 암학회 관련주 치시면 한 10종목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암학회 전후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암학회 관련된 종목군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부진했던 제약바이오주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특징 이제 섹터까지 알아봤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카메라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네,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네,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그래서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오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교육 자료들도 많이 제공해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상담 119 금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가 좀 필요하겠죠? 네,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증시에 물린 자금이 무려 30조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2월과 3월 마이너스권에서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건데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은 이러한 박스권 장세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포트폴리오 변화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하네요.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발빠르게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주 중간 점검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오현진 팀장님께서 발빠른 고민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오현진 팀장님께서 현명한 투자 전략 잡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요. 장대 양봉처럼 붉은 기운이 가득한 돌림판을 제가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빠르게 저희에게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도 동영상 강의를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분이 아니고요. 두 분도 아니고 무려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종목 상담 119 금요일 6시에만 받을 수 있는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강의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이 들어가면 더욱 좋고요. 잘생겼다 혹은 나는 정말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1시간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목요일에는요, 황주명 대표님이 함께 하고요. 금요일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잠시 후인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함께 채널 고정해주시고 2시간 동안 많은 참여,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기다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인사부터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9시 59분, 이거 방송 시작 전인데요. 네, 이재인님 짜잔 하고 올려주셨고요. 6시 땡 하고 차은영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세뱃돈님 6시 땡 하면 1등 도전해야지라고 하셨는데 네, 차은영님이 조금 더 빠르셨던 것 같네요. 네, 이재인님 어서 오시고요. 히야짱님 네, 어서 오세요. 히야짱 옆에 느낌표 딱 이제 붙어 있고요. 제시카님 어서 오세요. 제시카 별별 땡땡 이렇게 써 있으시네요. 그리고 요 노래 가사가 아이디이신 분이 있네요. 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요거죠. 네. 이렇게 오실 그 써주신 분 하트도 돼 있네요. 어서 오시고요. 네, 이민함님 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봤고요. 문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는 그 제 이름을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많네요. 친절한 오현진님, 멋쟁이 전문가님 이렇게 이제 많이 보내주셨는데 샵 3772로 네, 궁금하신 종목 많이 보내주세요. 보니까 이제 돌림판이 조금 이제 변동이 있어요. 네, 커피가 추가가 됐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 두 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샵 3772로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아직 교육연상 신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세 분 드리고 있어요. 세 분.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영상 원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세 분 추첨해서 교육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빨리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조금 더 올라갑니다. 공부하실 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상담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SK바이오팜 많이 떨어져서 이제 매수가가 좀 높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원에 40%입니다. 40%를 들어가실 때 한 번에 들어가셨나요? 한 번에 들어갔는데요. 네. 지난 1월 4일에 네. 그날이 이제 기관의 6개월짜리 이제 라고 물량 마지막 라고 물량 해제일이었는데. 아, 네네네. 그날 이제 10% 이상 이제 급락을 보이고. 네. 그런데 이제 기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네. 예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더라고요. 네네네. 1개월짜리 라고 물량이 해제됐을 때도 그랬고, 네. 3개월짜리 라고 물량이 해제됐을 때도 그래서 네. 이번에도 그래서 한번 좀 들어갔다가 네.
제대로 이제 나오질 못했습니다. 아, 요게 이제 안타깝게도 그 2월 달 말에 그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SK 쪽에서 이제 대량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도를 하면서 이런 지분 출회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되면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관의 보호 해수에 이런 부분은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예. 블록딜은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 이제 예. 그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공모가가 그 4만 9천 원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접근을 하셨다 추가로 하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이게 공모가 3배 정도 되는 위치였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예. 신규 상장주를 매수를 하시려면 공모가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차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네, 접근하시면은 예, 예. 아마 이번과 같은 손실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종목은 좋거든요. 예. 네, 뇌전증 치료제 관련해서 유럽 판매 이슈도 좀 나왔고 아까 제가 실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바닥을 찍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보시면 어제랑 오늘 물론 이제 하락폭에 비해서 큰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을 탈피하려는 시도는 나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예. 뭐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예. 제가 목표가를 13만 원까지 봤어요. 아. 네, 블록딜에 대한 갭이 있기 전 가격까지 제가 본 건데 13만 원까지 가는 것도 물론 오래 걸릴 겁니다.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좀 네,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을 보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이평선은 그래도 다행히 돌려 세웠고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면서 13만 원까지 회복을 기다려서 손실을 줄여서 예. 나오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 네. 이제 지금 목표 이제 지금 이제 성장주에 대한 재반 여건이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이제 낙폭화되어야 하는 인식도 있고 그래서 좀 돌아서긴 했는데 네네. 갑자기 뭐 이제 미국 그 국채 10년물짜리가 네네. 급격하게 시장의 예상보다 급격하게 상승한다든지 해서 네네. 성장주에 대한 재반 여건이 너무 갑자기 나빠지게 되더라도 네. 13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는 좀 조금 중장기적으로 여태까지도 버텼으니까 네. 가져가 볼 만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아, 예.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금리랑은 조금 별개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은 그런 성장주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4차 산업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고 제약바이오주는 어차피 반도체주가 갈 때 못 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새삼스럽게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제약바이오주가 아...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간만 좀 충분하게 아... 투여를 한다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예. 목표가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것 같으니까 그 구간에서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이 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주셨으니까 또 좋은 선물 함께하기를 네, 기원 드리고요.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주식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지금 한 15년 이 정도 됐습니다. 아, 역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루 이틀 하신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늙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 그건 전혀 아니죠, 선생님. 저랑 예. 거의 동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년 하셨다 그래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아,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전화 연결도 되셨으니까 시청자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사실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빠른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시청자님께서 반등 좀 나오자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뭐 힘차게 돌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반등 좀 나오자! 반등 좀 나와라! 과연! 나와라!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좋은 선물도 좀 나와라! 과연? 어떤 선물이? 치킨 중에 아이고, 최고 사줬습니다. 치킨이 치킨 8조각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우와, 애들이 좋아하겠네요.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시고 제 기분이 더 좋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선물이 문자로 발송이 되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예, 예. 기다려주셔야 돼요. 아, 예.
네, 주식도 기다림의 연속이고 선물도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은 푸짐한 선물 저희가 발송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산뜻한 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치킨 8조각으로 돌림판이 시작을 했는데요. 과연 다음 선물은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맞춰보시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당연히 해결을 해드립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활짝 열려있는데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오현진 팀장님과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가 역시나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 오늘 세 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119 이 6시에서만 받을 수 있는 아주아주 특별한 선물이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절실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하는데요. 내가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팀장님과 또 빠르게 종목 고민 해결하러 가볼게요. 팀장님! 네, 목소리가 좀 좋으시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는 네, 시청자 분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교육 영상은 이제 한 분이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야 교육 영상이 당첨되는지 읽어보면 항상 명쾌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 잘해주시는 오현진 팀장님 감사합니다. 교육 영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배움에는 끝이 없고 공부를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교육영상 원하신 분들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영상 원해요.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장중에 함께 오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오현진, 네, 제 이름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투자는 좀 어떠세요? 아유,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러세요? 네. 네, 고민되는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 명신산업을 가지고 있어요. 아,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38,85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한 2월 달 정도에 하셨나요? 아니, 원래는 매수를 1월 달에 했는데 네. 저기 좀 물타기를 했어요. 아,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10%신 거 보니까 처음에 많이 안 사셨네요. 아, 처음에는 한 5% 샀다가 네. 안 돼가지고 제가 좀 버텨낸 게 10%가 됐어요. 네, 요거를 이제 매수하실 때 뭐 전기차 모멘텀을 보고 매수를 하셨겠죠? 예예. 예.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사실은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더더욱 크게 성장할 거라서 네. 죽지 않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이제 명신산업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작년 12월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어요. 예예. 예. 테슬라 관련주로 묶이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할 때 같이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빠진 것은 명신산업이 뭐 나쁘거나 나빠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과도한 거품이 빠지고 그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하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은 네, 지장은 없는데 너무 높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그냥 일어난 것뿐이죠. 아, 올라갈 기미란 뭐예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3월달 중순부터는 주가가 그래도 빠지진 않고 있어요. 네, 변동성은 없지만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요 구간이죠. 네, 25,000원부터 26,000원 구간, 요 구간.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물론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국내에서도 그 아이오닉5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앞으로 기아의 전기차들 계속해서 출시될 건데 사전 예약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전기차 엄청나게 많이 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춤에 더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 일단 명신산업은 그 테슬라 관련주 중에서는 대표주입니다. 앞으로 테슬라향 매출이 한 50% 정도까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사실상 예예. 대부분의 매출을 명신산업이 감당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기업이 그 핫스탬핑이라고 해서 차량 경량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예. 차체를 가볍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차체를 가볍게 만들면 연비가 좋아져요. 네, 그래서 똑같은 그 연료를 투입해도 뭐 충전을 해도 훨씬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차량 경량화라고 보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이제 첫 번째 테슬라, 두 번째 경량화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지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매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네, 요거는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날 때 추매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예. 추매 가격을 28,000원 예. 이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28,000원 이상이요? 네, 이상이요. 이상. 네, 그 밑으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28,000원을 뚫고 올라갈 때 이제 추세적인 반전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면 돈이 묶여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 비중을 그대로 보유하시고 28,000원 정도 넘어설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 정도를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중장기로는 4만원 받는데 저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 보기 싫으시면 한 35,0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가도 되고 내가 이걸 그냥 묻어두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4만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28,000원 이상에서 추매하시려면은 그때 가서만 한 번 정도 진행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손실은 좀 심하시지만 충분히 이제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조정이 끝났다고 판단을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 팀장이 어디 CM팬이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찐팬이세요? 아, 찐팬이에요. 아, 정말요? 강의 한 번도 안 빼놓고 봐요.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또 오늘 팬미팅을 성공하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예. 이렇게 그냥. 제가 시청자님이 또, 네. 시청자님께서 또 고민도 좀 해결을 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네.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내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네.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좀 선물을 드릴게요. 네. 네. 아유, 애교가 엄청 많으시네요. 네, 돌림판 한번 돌려볼 텐데요. 네. 팀장님. 사랑해요 라고 외쳐주시면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팀장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팀장님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데 선물은 어떻게 나올지 달립니다. 어?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는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메리카노 네.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 그래요? 네, 주변 분께 네. 아메리카노 한 잔 선물 받으시면 선물로 드리면서 또 이렇게 네. 수익 많이 나신 다음에 다음번에 더 좋은 선물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아유,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네.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발빠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결하시고 즐거운 목줄을 변하셨을 때 제 기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오늘 저희가 발빠르게 해결책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번호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 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오현진 팀장님이 왜 저렇게 상담을 잘하는 거지? 비법이 조금 궁금한데 하신 분들 저희가 동영상 강의 3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을 넣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절실한 마음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커피가 당첨되는데 이제 커피를 잘 안 드신다고 해서 주변에 좀 선물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품이 바뀌었죠. 네, 신규로 이제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두 잔. 저는 아메리카노 되게 좋아해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네, 마시는데요. 많이 샵 3772로 종목 상담도 네,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드림 시큐리티고요. 네. 3,910원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 15%요. 아, 요거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 샀다 팔았다 계속 해가지고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아, 네네.
지금은 한 3개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샀다 팔았다 하셨다는 건 그만큼 좋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모멘텀을 좋게 보셨나요? 처음에 생체 인식으로 해서 네네네. 재무 상태도 괜찮고 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갔다가 네. 지금 그냥 계속 일단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게 샀다 팔았다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가 또 급등하고 이게 반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물론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윗꼬리가 달릴 걸 예상해서 고점에서 한번 팔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취하신 거니까 네, 예. 이런 전략을 짜신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도 드림 시큐리티가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다시 급등하는 이런 형태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이런 트레이딩으로 계속해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요즘에 그 드림 시큐리티를 포함해서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다 좋았습니다. 네, 라온시큐어, 뭐 K사인, 지금 말씀드리는 뭐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그 라온시큐어가 이제 그 백신, 여권 관련된 이슈를 일단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K사인과 드림 시큐리티도 같이 끌어올렸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림 시큐리티 자체의 모멘텀만 봐도 네,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인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체 인식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면 인증 분야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서 앞으로 회사에서 이 안면 인증 시스템, 뭐 출퇴근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공급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 기업이 한국 렌탈이라는 그 대형 기업을 좀 인수를 했는데 요즘에 렌탈 시장이 또 좋아요. 앞으로 공유 경제가 좀 성장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포커스도 좀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등해서 그죠? 예. 네, 그래서 가격을 제가 한번 잡아드릴 건데 일단은 목표가는 6,000원까지 제가 바라봤습니다. 6,000원이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급등했을 때도 매도를 안 하고 가져가신 거 보니까 주식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경력이 좀 되시나요? 이제 16개월 됐습니다. 16개월이요? 예. 아, 그러면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샀다 팔았다도 하고 보통 이제 급등할 때 매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급등해도 매도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 네, 조금 보통 더 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는 게 맞고 이게 5일 이평선이 안 깨졌고 급등 이후에 음봉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 양봉이잖아요. 예. 이런 형태일 때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가져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제가 목표가를 6,000원 드린 것은 이제 6,000원대에서 매물대가 조금 있기도 하고 또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해서 6,000원으로 드렸어요. 어차피 매수가가 넉넉하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가격대 매도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익절가를 잡았는데 5,4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5,400원이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하향 이탈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수익권이시니까 좀 편하게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5,400원으로 설정해 드릴 테니까 가격만 잘 지키시면 좋은 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상담 드렸고요. 또 상담 드렸으니까 선물 드려야겠죠. 네, 좋은 선물 은별 씨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은별 씨 돌려주세요. 와, 시청자님. 예.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저 세뱃돈입니다. 네? 세뱃돈 유튜브 세뱃돈입니다. 아, 그쵸, 맞으시죠? 아, 너무 예. 반가워요, 시청자님. 제가 맞췄네요. 언제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 열심히 활동을 해주신 만큼 좋은 선물을 좀 뽑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돌림판은 거꾸로 돌려주세요. 거꾸로 돌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거꾸로 돌려볼게요, 시청자님. 그렇다면 시청자님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었던 응원의 메시지 하나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려보겠습니다. 전부 다 장대 양봉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장대 양봉 가자!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시청자님께서 항상 유튜브에서 거꾸로 돌림판 돌려달라 하셨는데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가위바위보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예. 하면은 주먹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외쳐주세요, 시청자님. 예. 하나, 둘, 셋! 가위! 이기셨습니다. 제가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꾸로 돌려서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방향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과연 우리 상자님 어떤 게 나올까요?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이 상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러면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맛있게 드시고 저희 방송 계속해서 사랑해주세요. 예, 은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화상담 빠르게 진행해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도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온 상담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부터 상담 드려야겠죠. 8417님, 네, 종목은 아시아 종묘고요. 매수가 만 100원, 20%, 멋쟁이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매수가와 비중을 한 번 더 써주셨습니다. 네, 명확하게 좀 상담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종묘 관련된 사업군, 그리고 뭐 관련해서 이제 뭐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이 특징적이죠. 이런 종목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갔다가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길게 끌고 나갈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요거는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만 이제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그 올해부터 양봉이 한번 뜰 때마다 음봉이 내려치면서 바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을 줄 때 6,5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주면 한 6,000원 이하 정도에서 재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6,500원이 뚫리면 7,000원까지 보고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계속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기는 하겠는데, 무조건 보유하지 마시고 급등이 나오면 한번 파셨다가 밑에서 다시 사셨다가 이런 전략으로 만회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이 전략을 짜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7,000원에 매도를 해도 손실이 30%가 넘어가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해 드리는 대로 하시는 것이 어쨌든 회복은 더 빠릅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 7,000원, 6,000원 후반대 이 정도에서 매도하시고 밑에 다시 샀다가 또 상승할 때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짜신다면 한 4번, 5번 정도 매매하실 때 손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상승 시 단기 매도 전략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한번 볼게요. 유튜브입니다. 네, 가우빈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호텔신라 9만 원, 비중 15%.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호텔신라는 편안하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면세점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네, 아니죠. 하지만 백신이 처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요즘에 항공이나 여행주의 주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텔신라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던 종목인데 이미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수급도 보시면은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 추세선을 제가 그려드렸죠. 어때요? 네, 추세를 깨지 않고 우상향을 타고 갑니다. 현재 위치는 지지를 받고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면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제가 목표가는 일단 9만 원 정도까지만 드립니다. 그래서 9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야 그 위까지 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노려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목표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9만 원을 목표가로 드리는데, 만약에 9만 원이 강하게 돌파되면 조금 더 보유하시고 9만 원 부근 89,500원 이쯤에서 주춤주춤하면 일단은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튜브와 문자 상담 한 분씩 드렸고요. 네, 이분들께도 예외 없이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분들도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한 분, 그리고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문자 먼저 아시아 종묘 상담 받으신 8417번님부터 빠르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손실률이 너무 커서 걱정이실 텐데, 제가 그래도 좋은 선물 꼭 구워드릴게요. 하나, 둘!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 7,000원에 매도를 하고 6,000원 그 아래에서 매수하시라는 전략 잡아주셨고요. 선물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이 시청자님께서는 커피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선물 발송해 드릴게요. 맛있게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신 가오비님이십니다. 호텔 신라 상담을 받으셨고요. 그래도 목표가 9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코로나 안녕!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그래도 호텔 신라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와 함께 굿바이 인사를 해봤습니다. 선물은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드리니까 전화 꼭 받아주세요. 오늘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도 알아갈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오현진 팀장님과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장이죠. 다음 주장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전략을 좀 잘 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전략을 짜기 전에 이전에 그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월 12일 제시해드렸던 LS 일렉트릭을 한번 볼 건데 그 최고가 기준으로는 수익률 5.3% 정도 약수익 정도 이제 나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위치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부분의 이익 개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수급인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계속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주식이라는 게 뭐 모멘텀이 있어도 사면 가고 팔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 5만 3천 원을 저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6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한 6만 5천 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요. LX 일렉트릭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보유하시면서 수익 좀 더 높여가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종목, 네, 중요하게 또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AP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는 반도체 장비주의 수주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든지 원익 IPS 같은 종목군들이 선제적으로 올라갔고요. AP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죠. 물론 바닥권 대비해서는 꽤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현재의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OLED 장비 부분의 매출은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비 부분의 개선 모멘텀, 실적 개선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종목만 그렇다는 건 아닌데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투자들이 거의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저효과가 올해 반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대로 반도체 업황이 지금 회복도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연말까지 엄청 좋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전체적으로 기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60일 이평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이평선 위에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엄청 다이나믹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게 팍팍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현재 위치에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매수가는 29,500원,
네,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네, 설정했으니까요. 설정해드린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 좀 짜볼 텐데요. 저는 그 무역량 회복에 포커스를 좀 뒀어요. 이제 조선주라든지 해운주 엄청나게 좋았죠. 그 글로벌 무역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무역이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 수출주들의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초부터 수출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수출주들이 받아 나가고 있으니까 대형 수출주 중에서 조금 못 간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중소형주,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때문에 한번 흔들렸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하지만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완성차 판매 회복 그리고 전기차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받아서 재반등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대형주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공략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 뭐 IT 부품주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IP 시스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조금 못 올라간 종목 혹은 시가총액이 조금 작았는데 많이 못 올라간 종목 이런 종목군들 찾아보시면 현재 시장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이고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니까요. 이런 전략들을 참고하셔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항상 시간이 짧아서 아쉽죠. 네, 저와 이 방송 이후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네,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카메라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들 주식에 도움되는 여러 정보들을 장중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 혹은 이 시간이 짧아서 아쉬우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은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힘찬 수익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 힘껏 응원해드리고 저도 충전하고 다음 주에 더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오늘 동영상 강의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귀중한 동영상 강의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실지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데 시간을 조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께서 당첨이 되실까요?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지금 뒷자리 빠르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가 맞는지 내가 맞다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주식 공부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1부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요.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잠시 후에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1부 내 상담 안 됐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2부에서 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잠시 쉬시고 2부에서 만나 뵈요. 여러분들 안녕!